안녕하세요. 애플아케이드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아직은 조금 초라한 채널인 77튜브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번에 할 게임은 주키퍼 월드인데요. 많은 업데이트가 있어서 모두 진행해 보았어요. 먼저 스페셜 이벤트가 생겼는데요. 바로 크리스마스 이벤트입니다. 50개의 이벤트 레벨을 클리어하면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다양한 아이템을 수집할 수 있어요. 또한 새롭게 일반 모드에서도 25개의 새로운 스테이지도 등장했어요. 25개의 새로운 레벨을 클리어하면 새로운 전시장인 수련장을 오픈할 수 있고요. 로켓과 풍차를 구입할 수 있답니다. 배경 풍경도 눈 오는 아름다운 풍경으로 바뀌어 있네요. 본격적인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것 같네요. 그럼 본격적으로 크리스마스 이벤트 50판을 빠르게 진행해 볼게요. 처음은 좀 쉽고요. 이벤트 후반에는 조금 어려워지더라고요. 아무튼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10판을 클리어해서 눈사람을 획득했어요. 산타 눈사람을 전시하고 다음 20판을 도전할게요. 생각보다 크기는 크지 않네요. 안녕 눈사람. 20판을 클리어해서 크리스마스 게이트를 획득했어요. 게이트도 예쁘게 전시할게요. 35판을 클리어해서 크리스마스 지면을 획득했어요. 중간중간 새롭게 생긴 일반 모드도 진행 중인데요. 로켓을 구입할 수 있게 되어서 로켓을 구입했어요. 그리고 25판을 모두 클리어하면 수련장을 구입할 수 있어서 구입했어요. 이곳에는 사자와 팬더를 넣을 수 있네요. 같이 살 수 있나요? 마지막으로 50판을 모두 클리어해서 멋진 크리스마스 트리를 획득했습니다. 50판을 모두 끝내면 이제부터는 다이아몬드를 주네요.
일반 모드도 계속해서 풍차도 얻었고요. 멋진 저희 동물원을 구경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랭크 22되었어요. 아기자기한 퍼즐 게임이에요. 정말 잘 만든 게임이니 추천 한번 해봅니다. 매우 얼새롭게 업데이트 해준다니 기대해볼게요.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돼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